안녕하세요. 지금 그 데스크탑 오디오가 잘안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혹시 제 목소리도 안 들리나요? 들리시면 말씀 좀 주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오늘 효과음이 좀안 나갈 것 같은데요. 좀 이상합니다. 네, 제가 좀더 체크해보고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C 땜빵입니다. 땜빵 라이브 오늘 2023년도 10월 23일 땜빵 라이브 12시 4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몇 가지, 이게 지금 배경음악이 안 들리잖아요. 이걸 고치려고 다시 돌아와 봤더니 그 유료 회원 접수하는 기능이 지금 마감이 되어버렸어요. 처음 들어오신 분들 접수하는 게 아니고 마감이 된 걸로 되는데, 오늘은 이 상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수 없이 진행하고요. 오늘 잘 준비되셨나요? 제가 문제는 준비를 잘했는데, 뭔가 다른 문제가 생겨서, 방송에 차질이 생기지 않으려고 제가 조절을 하던 와중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제 실수는 아닌데, 이거 저희 직원들하고 잘 해서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땜빵 라이브. 오늘 주제는 대구광역시를 주제로 했습니다. 대구를 주제하다 보니까, 제가 대구를 꼭 다시 가봐야 될 이유가 생겨서, 조만간에 대구를 한번 가야 될것 같아요. 맛있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대구에 대해서 한번 동요일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혹시라도, 뭐라고 하죠? 처음에 들어오실 때 유료로 페이를 하신 분이 10분이 넘으시면 하고, 안 되면 또 제가 다른 대책을 한번 세워볼게요. 오늘은 좀 제가 좀 진행 방식을 바꿨습니다. 일단은 말이에요. 10분에 대해서 만 원씩 지급하는 건 그대로 가는데, 매 문제마다 그 동요일 게임에 대해서예요. 동요일 게임에서 매 문제마다 커피 추첨을 한 분으로 가고, 다시 종료하고 다시 켜도 갔나요? 민경님, 예, 다시 종료하고 다시 켜도, 네,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개발자들 지금 점심시간이라 제가 개발자들을 데려다가 막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음에 제가 다시 수정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대로 가겠습니다. 네, 뭐, 별수 없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은 유료 회원 10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청료를 납부하신 분 중에 만 원씩을 드리고요. 커피 쿠폰은 동일에 한 명씩 제가 추첨해서 드리고 정답자 중에 한 분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두 분한테, 그러니까 유료 회원이 아니더라도 무료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두 분한테는 만 원씩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볍게 거꾸로 퀴즈 세 개, 똑바로 퀴즈 하나, 동이율 세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번 이렇게 좀 준비가 안된것 같은데, 이 과정을 거쳐서 좋아지는 거니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거꾸로 퀴즈 바로 가겠습니다. 자, 문제. 자, 19초고요. 19초 동안 푸시면 됩니다.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거꾸로 퀴즈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은 북구 동호동에서 수성구 범월동을 잇는 모노레일로 되어 있다. 맞으면 X, 틀리면 O 눌러주시면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 거꾸로 퀴즈예요. 아, 틀렸냐 맞았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틀렸다 29.2%, 맞았다 70.8%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 3호선은 북구 동호동의 칠곡경대병원역과 수성구 범월동의 용지역을 잇는 노선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상업운행 대중교통 모노레일이다. 이게 고가철로 돼 있어요. 제가 한번 타봤는데 좀 멋있었어요. 좀 느리긴 했는데 왜 멋있었냐면 야경을 쫙 내려다보는 맛이 있고 대구 전반을 돌아다니니까 이거 자체도 관광되는 효과도 있었고 이게 또 아파트나 이런 데또 지나갈 때는 이게 그 스크린이 뿌얘져가지고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침해도 없는 것 같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거꾸로 못 타네요. 임명님, 예, 감사합니다. 임명님, 오늘 커피나 순회는 못 드시면 그 전제를 조건으로 제가 커피 한 잔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전 화이팅 투님, 맞습니다. 3호선 도심 구간은 창의병하는 스크린이 좋아요. 네, 스크린도 좋아요. 네, 아. 잔디님, 야경은 못 봤는데 다음엔 야경으로 가봐야겠네요. 저는 야경으로 봤는데 딱한번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도 이게 있었으면 좋았겠다 뭐 싶은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사실 대전도 도시철도 고가철로 했었는데 그 프라이버시 침해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주장도 굉장히 많았고 해서 사실은 받았던 돈을 뭐 이렇게 예타를 통과했는데도 이렇게 반납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점수 드리고요. 아, 많이 타보셨네요. 임명님, 예, 이거 지역마다 고가철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명님, 지역마다 다 있었으면 관광용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거꾸로 퀴즈입니다. 거꾸로 퀴즈. 자, 대구광역시에 대한 거꾸로 퀴즈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퀴즈입니다. 대구시는 군이 군과의 통합으로 우리나라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통틀어 면적이 가장 크다. 맞으면 X, 틀리면 O 눌러주세요.
아, 행복마님. 아, 대전에 그런 히스토리가? 아, 예, 굉장히 유명했죠. 예전에 그 도시철도 2호선을 고가철로 예타를 통과해서 1조 2천억 원인가를 갖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시장이 바뀌면서 그걸 취소해가지고 없던 걸로 하고 나중에 다시 트램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트램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대구시는 군인과의 통합으로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면적이. 서울시 2.5배에 달한대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냐 X냐? 틀리면 O, 맞으면 X. 거꾸로 퀴즈니까요. 틀렸다. 35.3%. 가장 넓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시고요. 뭐 가장 넓다. 64.7% 이렇게 하셨어요. 자, 채점 하겠습니다. 군위군 편입으로 대구시 면적은 885제곱평방미터에서, 아니, 평방킬로미터에서 1499평방킬로미터로 늘어난다. 서울 면적 605평방킬로미터의 2.5배에 달하는데, 달하지만, 한편, 안동시 면적이 1522평방킬로미터로 시군구가 중에 아직도 가장 넓다고 합니다. 안동시가 가장 넓대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자자자님, 오, 찍었는데 맞으셨네요. 이거 확률이 굉장히 좋은데요. 3분의 1만 맞추는 걸 찍어서 맞추셨네요. 네, 자자자님 축하드립니다. 채점하고요.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바로 퀴즈입니다. 똑바로 퀴즈. 이거 잘 맞추실 것 같아요. 자,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25초 드릴게요. 이거 여러 가지 중에 선택하는 겁니다. 25초. 자, 갑니다. 다음 중 대구 신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육개장, 2번 찔갈비, 3번 얼큰 칼국수, 2번 막창. 좀 다들 매콤하고 좋아하시는구나. 하여튼 근데 이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아닌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테리님, 아, 안동이군요. 아, 그 광역시 중에 가장 넓은 게 이제 됐죠. 됐는데 여전히 시군구까지 하면 안동이 있으니까요. 네, 안동이 굉장히 넓습니다. 답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육개장이냐, 찜갈비냐, 얼큰 칼국수냐, 막창이냐. 육개장 20% 선택하셨고요. 찜갈비 너무 유명하니까 8%, 64%는 얼큰 칼국수라고 하셨고요. 막창은 8%가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대구식 육개장, 막창, 뭉티기, 찜갈비, 논메기 매운탕, 보거불고기, 누른국수, 무침회, 낙기우동, 납작만두 등 10가지가 대구 신미라고 합니다. 저는 대구 가서 이걸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걸 먹으러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행복마님, 데프리카 명성만큼 대구는 매운맛이죠? 대전 파이팅2님, 자기부상 열차가 대전에서 운영되었으면 최고인데, 대구광역시도 볼 만한 곳은 많아요. 네, 칼국수는 대전? 아, 공주 칼국수가 대전이죠. 네, 맞습니다. 임명님, 납작만두 먹고 싶네요. 납작만두가 있었나요? 납작만두? 아, 있구나. 납작만두. 네,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수 드리고요. 자, 거꾸로 퀴즈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거꾸로 퀴즈입니다. 대구시에는 자율주행차로 사람과 물류를 수송하는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 맞으면 X, 틀리면 O. 자, 눌러주세요. 자,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 제가 이거 시간을 엄청 오래 드렸네요. 거꾸로 퀴즈인데. 자, 빨리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으면 X, 틀리면 O입니다. 답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틀렸다 11.3%, 맞았다 88.7%. 자,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험 사업을 수행 중인 오토노머스 A2G 컨소시엄이 여객과 생활 물류를 배송하는 발급을 자동차 플러스 서비스 지역과 플랫폼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오토노스 A2G는 또 참고적으로 저희 협력사이기도 해요. 그 세종시, 대구시 포함해서 여러 군데에서 진짜 많은 그런 모빌리티 서비스,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는데, 세계에서 한 13위 되는 기술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대구에서는 좀 특이하게 어떤 노선이 아니고 어느 일정 그 구역을 가지고 자율주행차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전 화이팅2님, 자율주행차는 세종 아닌지요? 네, 맞습니다. 세종이 자율주행차를 제일 먼저 했고 제일 잘 하고 있고요. 근데 대구가 면적으로는 가장 넓고 대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전국에서 대전시만 좀 소극적이고 나머지는 다 열심히 하고 있고요. 땡기지 조아님, 와우, 저 주변에 자율주행차가 좀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운전하는 걸 되게 싫어해서요. 자, 점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류 입장을 종료하도록 할 텐데요. 종료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종료가 된것 같아요. 아, 종료됐다고 떠서 참 불안해요. 유류 입장을 조금 이따 종료할게요. 서둘러 주세요. 지금도 켜져 있다면. 켜져 있나요?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켜져 있네요. 유류 전환이 켜져 있어요. 켜져 있으니까 제가 이제 종료할 거예요. 중간순위 보고 종료할 테니까 그때까지 종료해 주세요. 중간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순위. 와, 60점, 90점.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땡그리님이 와 120점 다 맞추시네. 만점이시네요. 어떻게 잘하시지? 땡그리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루쿠님 아보카도님도 축하드려요. 다 맞추셨고요. 아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잖아요. 군위군과의 통합. 뭐 여기에서 많이 틀리신 것 같아요. 이때 30%만 정답을 맞추셔서 됐습니다.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이제 동요일 게임이 세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서 각 문제당 300점씩 걸려있고 900점이니까 이거 뭐 여기서 다 뒤집힙니다. 자, 끝까지 갈수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요일 게임은 정답자 중에 한 분씩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고요. 맨 나중에 두 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원권 상품권을 무료 참가자 중에 두 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료 입장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료되었고요. 자, 동률 게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률 게임, 첫 번째 동률 게임은요, 이런 겁니다. 다음 주 대구에 1박 2일 여행을 한다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은 좀 여유 있게 1박 2일로 서문시장, 83타워, 동화사, 뭐, 요 중에 하나 선택해 주시면 돼요. 다음 중 대구에 1박 2일 여행을 한다면 꼭 가보고 싶은 곳은 1번 서문시장, 2번 83타워, 3번 동화사. 자신의 의견을 선택하시고 동의어를 입력해 주세요. 아, 저 예전에 동화사 가려고 갔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그냥 문 앞에서 살짝 구경하라고 나왔어요. 땡그리님, 어쩌다 오늘은 찍기만 했는데 크크크 동의어는 그렇죠. 힘들죠. 대전 화이팅2님, 서문 야시장 최고죠? 네,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땡기지 조아님, 시장 사가서 맛있는 거사 먹어야죠. 네. 자자자님, 2번에 60% 거신다고, 2번. 네, 거기 전망 보기도 괜찮죠? 해설님은 1번에 30. 정답범위 20%입니다. 20%. 10초 종료하겠습니다. 대전 화이팅2님, 1번에 서문시장에 43%? 너무 약하신 거 아니에요? 아까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자, 서문시장, 83타워, 동화사 답변 보겠습니다. 서문시장 64.8%, 83타워 25.9%, 동화사 9.3%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번에 43%를 거신 대전 화이팅2님은 43%니까 아깝게 점수가 없으세요. 어라, 아이고, 왜 그러지? 익명님, 83타워 말만 들었는데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는데요. 가보신 분이 이 안에 계시지 않을까요? 땡그리님, 뭐가 안 되신가 봐요. 역시, 이렇게 답변을 하셨네요. 자, 상세 보기 한번 볼게요. 성별로 좀 다를까요? 성별로? 성별로, 뭐, 거의 뭐, 같습니다. 그러면 채점하고, 동료 점수 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첨해서, 정답자 중에 한 분을 추첨했고요. 이따가 동시에 다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의율 들어갑니다. 두 번째 동의율은요. 대구 심리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맛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다음 대구 심리 중 술안주로 하고 싶은 음식은? 예요. 술못 드시는 분들도 뭐술 마시는 분 옆에 끼어서 같이 먹고 싶은 그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의율 게임입니다. 다음 대구 심리 중 술안주로 하고 싶은 음식을 하나 선택해 주세요. 자신의 의견과 동의율을 입력해 주세요. 대전 화이팅2님, 동의율이 어렵다 싶네요. 아, 동의율이 어렵다. 83타워에는 꽃이 필 때가 최고랍니다. 전망은 남산보다 조금 약함. 아, 그러니까 꽃이 필때 봄에 가라고 하시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벚꽃 필 때나 이런 때. 4월달이겠네요. 행복마님, 아픈 딸이 누워서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척도 다이립니다. 네. 아유, 뭐 아프신가 보다. 좀잘 빨리 나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10초 드리겠습니다. 대구 심미 중. 뭐 저는 다한 번씩 먹어봐야 될것 같아요. 한 번씩. 1차, 2차, 3차를 가야 되나? 답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창구이 58.5%, 뭉티기 18.9%, 찜갈비 22.6%. 와, 역시 대구 하면 그냥 막창이군요, 막창. 대전 화이팅2님, 이번 동요는 막창 60% 이상. 대구역 건너서 막창 최고죠? 대구 하면 막창 최. 와, 딱 맞추셨어요. 60%면 뭐 거의 정답이. 뭉티기는 육회 같은 것 같은데요, 토니왕님. 아, 뭉티기 예전에 그 뭐지? 영상으로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아시는 분 있으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상으로 봤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남녀 차이 별로 없고요. 자, 채점하고 점수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품에서 한분 추첨을 정답자 중에 한분 했고요. 이따 결과는 한 번에 알려드릴게요. 자, 동률 또 갑니다. 세 번째 동률입니다. 대구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미인, 미모가 출중하신 대구 출신 연예인이 엄청 많답니다. 그래서 딱세 분만 제가 골라봤어요. 제가 아시는 분 중심으로 많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다음 대구 출신 연예인 중 대구를 대표할 한 명을 뽑는다면 1번 문채원, 2번 송혜교, 3번 손예진. 의견을 선택하시고 동의어를 입력하세요. 7인왕자님, 문태기는 육회 비슷해요. 소고기 생고기로 먹는 거예요. 양념 잘 곁들이는 먹는 음식. 와, 뭐 가서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자님, 중간순위 보여주세요. 중간순위 보여드리면 또, 후기하실, 아니, 중간에, 이렇게 뭐라고 하지? 낙담하실까봐 겁나는데요? 아, 중간순위 아까 보여드렸는데. 오, 지금 갑자기 몇 분이 쭈루룩 들어오셨어요. 몇 분이. 아, 10초 드리겠습니다. 대구 출신, 그러니까 미모의 그 연예인들이 대구에서 많이 나왔다. 뭐 그런 얘기들이 검색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자, 종료됐습니다. 어떻게 나올 건지 인기투표 답변. 이거 기대됩니다. 문채원 26.8%, 송혜교 23.2%, 손예진 50%. 와, 손예진 씨가 가장 인기가 좋네요. 뭐 미모로는 뭐 세 분 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것 같고, 이게 또 개인적인 또 호불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익명님, 입장 인원을 라이브로 보고 있다니, 아, 우리 오퍼레이팅 콘솔에 이렇게 떠 있어요. 오늘은 한 60분 정도 입력 들어오셨어요. 자자자님, 망했다. 이렇게. 해질님, 드디어 점수 획득. 대전 화이팅2님, 뭉텅뭉텅 썰어낸 한우 생고기를 참기름, 다진 마늘, 고춧가루로 만든 양념장에 곁들여 먹는 음식. 오, 좋습니다. 이렇게 음식 해설도 잘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익명님 완전 폭망이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는 또 망하시더니 점수가 또 1등 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 남성, 여성별로 좀 차이가 있네요. 남성분들은 문채원 씨가 조금 인기가 더 좋으세요. 아, 우리 참여자분들이 남성, 여성분들이 반반씩 항상 들어오세요. 어제는 딱 반반씩 들어오셨고, 오늘은 남성분들이 한 5분 정도 많으시네요. 네, 그냥 참고삼아 알려드립니다. 자, 그렇게 했고요. 점수 드리고, 경품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쿠폰 한 분 추첨드립니다. 네, 추첨했고요. 그래서 경품을 누가 받았는지 한번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세 분이에요. 한 문제당 한 명씩. 테리님, 조주님, 최강하늘님 축하드립니다. 네. 테리님도 상복이 있으신 것 같고요. 조주님 받으셨고, 최강하늘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아, 무료는 10등 안에 들어도 커피 주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무료 중에 두 분, 제일 위에 두 분까지 10,000원 상품권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 미리 공개할게요. 자, 클라우드인데, 대구시 하면, 대구는 땡땡이다예요. 대구는 뭐다. 여기 뭐, 연예인 이름을 쓰셔도 좋고, 아니면 가보고 싶은데 쓰셔도 좋고, 먹고 싶은 음식을 쓰셔도 되고, 가봤던 축제 중에 괜찮은데, 명소 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그냥 써주세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65초니까, 그래도 생각하고 입력을 하셔야 되니까, 네, 시간 드리겠습니다. 대구 광역시 하면, 뭐뭐다. 입력해 주세요. 막창이다. 아, 국힘이다. 정치적으로. 왕볼찜. 이월드. 이월드는 뭐죠? 사과, 패션, 더워요, 803, 미인, 음식, 도시철도, 데프리카. 아, 야, 좀 이게, 나는 더워. 고담시티? 고담시티는 뭘까요? 압도적으로 막창이 많이 났습니다. 압도적으로. 아, 홍준표 시장님도 나오셨네요. 그러면, 종료됐고요. 와, 근데 이월드는 뭐예요? 아, 팔로우비님, 대전엔 5월드, 대구엔 2월드. 2월드는 놀이공원입니다. 행복마님. 안 가보셔가지고. 안 가봐서 제가. 고담시티는 배트맨이 나오는, 뭐, 토니왕님. 맞죠? 예. 점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드렸습니다. 아,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막창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다른 것들이 별로 안 나왔어요. 막창이 다 대부분이고.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족도 조사 한번 가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이거 중요해요. 문제 드립니다. 오늘의 땡방 라이브 난이도는 어땠습니까? 지난번에 막 국가 예산 뭐 이런 거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거기에 비하면 어땠는지. 아, 분홍색 꽃만이 물어보셨어요. 앞으로 이렇게 할게요. 한번 해볼게요. 아, 무료 회원에게 주는 10,000원권은 순위권에게 주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맞습니다. 그 무료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 중에 1, 2위를 가려서 10,000원권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1위부터 10위권까지 유료 회원 중에 드리고, 너무 안 드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대전 화이팅2님 무조건 1번. 난해하다. 그래도 대구는 편함. 아, 어쨌거나 난해하긴 하는데 편하기는 하다. 이것이죠. 만족도조사 문제 괜찮다. 크크크. 이명. 앞으로 계속 만족도조사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저기 점수 없어요. 이건 만족도조사니까 점수 안 드렸어요. 그래도 다 입력하셨어요. 다 드려도 되는데 답변 통계 어떻게 나왔냐면요. 난해하다 14.5%, 보통이다 80%, 쉽다 5.5% 입력을 하셨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뭐 참고해서 저희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연령대별로도 한번 볼까요? 연령대별로. 하여튼 보통이란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우리 4분이 참석해주신 10대는 반반이다. 이렇게 난해한 게 있다. 원래 저기 동요 게임이 좀 난해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됐고요. 최종 순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왔는지.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순위. 누적 점수 순위. 빨리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의 누적 순위, 순위로만 보면요. 잔디님이 이제 4위시고, 짜가수기님 5위세요. 짜수원님 3위, 2위는 스승님, 1위는 한박, 제가 혜진이 나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촉이 죽어서 2개나 틀렸어요. 혜진님, 아우. 다음엔 촉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보고요. 자, 이렇게 됐고요. 아, 시청률 순위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만원권 상금을 받으시는 분들은 팔로우미님, 시리난자님, 네오곤조님, 산수님, 순우나님, 최강하늘님, 행복마님, 루쿠님, 제임송님, 자자자님 축하드립니다. 아까 중간 순위계 1등 하셨던 땡그리님은 안 보이시네요. 여기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실질적인 1위이시네요. 실질적인 1위이신 한박, 잠깐만요. 아님, 스승님 두 분께 저희가 1만원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아까 약속했던 것처럼 익명님 아까 저기 지적을 잘 해주셔서 제가 여기에 들지 않으면 커피 쿠폰을 드리고 했는데 익명님께 커피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대구를 잘 알게 됐고요. 대구를 꼭 가야 되는 이유를 몇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꼭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고요. 뭐 인증샷이든 인증 영상이든 찍어가지고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땡방 라이브라고 유튜브 채널도 만들어서 운영 중이니까요. 거기 가셔서 보거나 아니면 땡방 라이브 저희 채널에서 동영상도 보시고 문제도 많이 추천해 주시면 제가 문제 사용하고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문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방 라이브 MC 땡방이었습니다.